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Failing Kidney Graft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FR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eGFR 감소가 1년에 30% 초과, UCR이 300 이상, 그 다음 HLA, DSA가 있을 경우, 그리고 바이옵시상에서 글로메룰러 패치 등이 보일 경우에 Failing Kidney Graft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CKD 매니지먼트, 그리고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옵션, 예를 들어서 예비적인 리빙 키드니 도네이션이 되는지, 그 다음에 다이얼리시스 액세스를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잔여 신기록을 보존할 경우 필요하면 CNI 톡시스 사이팅이 보이거나 단백뇨가 적거나 DSA 등이 없을 경우에는 벨라타셉을 고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키드니 그라프트 페일류가 있을 경우에는 면역억제제 위드로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안티메탈로이드 MMF를 50%까지 감량시킨 다음에 CNR을 유지하고 로도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3개월째에는 안티메타볼라이트를 중단하고 마지막 12개월째 모든 이미노서프레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다른 다양한 또 NDT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널에서도 다양한 캔디데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라프트롭스 이후에 그라프트 네프렉토미를 하는 인디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디스펑션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면역억제제 저항하는 심한 어큐트 리젝션이 있거나, 그 다음에 파일로네프라이티스, 스롬보시스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라펙토미를 하라고 되어 있고, 상대적인 인디케이션도 일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